어디꺼래? 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도 쉽고 재밌는 영어 동화책 소개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스페셜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씨임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했는데요. 바로 왜 그러냐 한번 뒤에 보실까요? 예, 동화책이긴 한데요. Frog and Toad. 제목입니다. 오늘 스페셜 주제로 삼을 프로그와 책만 또 토드 두꺼비 책만 따로 나온 책도 많은데요. 프로그와 토드가 함께 뭉쳤습니다. Frog and Toad together. 바로 아놀드 로벨 분의 칼데콧 아나상 수상작인데요. 이 토드와 두꺼비와 개구리가 뭉친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주제가 많은데요. 여기서 이 책을 오늘은 읽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않고 프로그와 토드의 같은 점, 다른 점, 바로 사이언스 포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실까요? 바로 프로그 하면 먼저 나오는 거 라이프 사이클 오브 프로그죠. 이미 알고 계신 분 많을 텐데요. 제가 짚어봤습니다. 에그 나오죠. 자, 테드폴, 올챙입니다. Next, hind legs. 바로 뒷다리라고 하는데요. 뒷다리가 먼저 쑥 나오죠. Back leg 해도 되지만 뒷다리 hind leg 알아두세요. Front legs. 그리고 한 과정 더, no tail. 테일이 없어집니다. 바로 frog로 가는 과정이죠. 큰 frog, 이미 완성된 frog인데요. 그 전에 froglet. 바로 프로그가 아직 덜 조금 큰 프로글릿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프로글릿을 베이비 프로그를 프로글릿이라고 해. 테드폴 프로글릿 과정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오브 프로그 해갖고 프로그 책 보면 꼭 이 과정 짚어주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짚어갔고요. 제가 오늘 스페셜티하게 준비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우선 frog and toad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건데요. frog는 toad와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보실까요? smooth, moist skin. 바로 맨들맨들한 촉촉한 스킨을 가지고 있어요. frog는요. 그리고 jump, jump를 한대요. long hind legs. 뒷다리가 더 길어요. 그리고 smaller than toad. 대체적으로 toad보다는 작아요. 두꺼비보단 작아요. 그리고 not poisonous. 독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 toad는 어떤가요? bumpy skin. 울퉁불퉁한 스킨을 가지고 있고요. jump 대신 walk 하는 편입니다. short hind leg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다음 편. Bigger than frogs. 상대적이죠? Frog보다는 커요. 그리고 poisonous skin에서 poisonous 독이 발생한다는 거 알지요? 예, 요 정도면 아이들 대충 차이점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same thing도 있겠죠? 예, 어떤 건가요? Toad and frog의 same thing.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wet fish입니다. 우리 오리발이 뭐예요? 영어로 wet fish입니다. wet fish 알아두세요. 그리고 no neck. 아, 넥이 없네요. 이거 그냥 짚어보니까 재밌네요. 원래 프로그는 그러려니 했는데요. Next, jelly-like eggs. 에그가요, 우리 쉘, 계란 에그처럼 쉘이 있는 에그가 아니잖아요. 그걸 바로 spawn이라고 해요. spawn. 알아두세요. 그래서 jelly-like eggs, spawn. 이따 차이점 보여드릴 텐데요. 꼭 보세요. amphibians. amphibians. 바로 양서류라는 뜻이에요. same family group이죠. toad와 frog는요. 바로 amphibian, 양서류로서 물속에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amphibian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지요. amphibian 알아두세요. live by water. 그래서 그 amphibian의 속성 때문에 water에도 살고 땅에도 land에도 사는데 주로 물곁을 떠나지 못하지요 아직은. 예, 그 특징. next. 예, sticky tongue. 바로
긴 스티키텅으로 파리도 잡아먹고 잡아먹지요. 예, 이렇게 하면 프로그 앤 토드 두개 친구인 것 같으면서도 패밀리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아이들 요 정도까지만 알아둬도 돼요. 그런데 예, 오늘 동화책 제목 바로 프로그 앤 토드 투게더 애널드 로벨 분의 작품인데요. 아, 이 책은 칼드코드 아너상까지 수상했네요. 이 프로그 앤 토드 책이 많아요. 이 시리즈가 많은데요. 이 책에는 컨텐츠 보세요. A List, The Garden, Cookies, Dragon and Giants, The Dream. 이렇게 해서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찾아보시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찾아 읽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포인트로 잡은 거는요. 이책 소개보다는 이책 제목부터가 Frog and Toad잖아요. 아이들 이책 읽으면서 Frog와 Toad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개 나오죠. 다 차이점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위에서 좀 쉬운 것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좀더 자세하게 책에서 확인하고 싶다 하면 바로 제가 정말 아끼는 작가의 책. 바로 게일 기본스입니다. 프로그 책인데요. 이 작가는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숨겨놨다 숨겨놨다 나중에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우선 프로그가 나오니까 프로그에 대해서 프로그 책인데 토드랑 비교를 아주 잘해놨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a frog and a toad. 아이들, 좀큰 애들, 글 읽을 수 있을 때 해주셔도 됐지만, 엄마가 미리 읽어주고, 나중에 또 한번 저는 반복하지. 엄마가 읽어준 거, 아이가 글을 알게 되면 다시 읽으라고 다그 동화책 버리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게 가시면 요책 좋을 것 같아요. Frog. 한번 차이점 볼게요. Frog는요, Narrow body. 바로 좁은 바디예요. 반면 이따 프로그랑 토드랑 비교하세요. Narrow body. 그리고 ridges down back. ridge라는 게 굴곡이나 산맥 같은 거예요. 이렇게 등에 세로로 바로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거고요. Large round ear membranes. 바로 ear membrane은 그 막이에요. 막. 막막처럼 막인데요. 그게 귀막이 저렇게 둥그렇게 크게 나 있대요. 프로그는. 아, 그리고 또 small teeth in upper jaw. 작은 teeth가 어디예요? upper. 위턱에 jaw가 턱이잖아요. 위턱 쪽에 있다는 거고요. 아, 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왜 갑자기 흐려지나요? most live in or near water. 바로 프로그는 어디 살아요? 대부분 물 근처에 살지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Long lips, lip가 이렇게 함짝 꽁충 뛰는 거잖아요. 그 길게 뛴다는 거고, long hind leg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길게 뛸수 있지요. 그리고 smooth, moist, soft skin 얘기했듯이 개구리는 soft 습기같이 한 습기 있는 스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 그림 보세요. Clumps of eggs in water. 주로 이 프로그 토드 에그는요. 스폰이라고 해요. 스폰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딱한 쉘이 있는 에그가 아닌 스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폰이 아이들에겐 그냥 에그라고 얘기하는데 스폰 정확하게 하면 스폰이에요. 이 스폰이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clumps of eggs in water. 물 위에 저렇게 동글동글 떠 있는데요. 물 위로. 근데 토드 한번 가볼까요? 토드와 가장 차이점 전 이거 같아요. 보면. 예.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 연못가에서. Strings of eggs. 에그는, 토드는 이렇게 string. 길게 끈처럼 에그가 펼쳐져 있네요. 그 차이점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참 도움이 될것 같지요? 토드 자세히 가볼게요. 아까 프로그 얘기한 거랑 무엇이 차이 있나나 한번 보세요. 우선 바디, 플럼프 바디. 뭐예요? 통통한
바디지요, 개구리에 비해서. 그리고 thick, dry, bumpy skin. 아주 두껍고 건조한, 예, 울퉁불퉁한 바디를 가졌어요. 그리고 small, round ear and brains. 아까 얘기했죠? 얘는 ear and brain이 small하고 round하네요. 아까 그 frog보다요. 그리고 ridges on head. 어디에요? 바로 그 머리에 그 굴곡이 있다는 거죠. 산맥같이 이렇게 울퉁. ridges on head. 머리에. 아까 저 개구리는 등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leaves on land. 주로 toad는 leaves on land. 같은 양서류 amphibian이지만 land에 주로 산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리로 가볼까요? short lips. 그건 왜 그래요? short leg. short legs. frog에 비해서 short legs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move slowly. 천천히 가네요, 얘는. 예, 아무래도 잘 봐서 그런가 봐요. 예, 어떠신가요? 이렇게 차이점 확연히 알수 있죠? 예, 제가 게일 기보님의 책은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예, 여기까지 토드와 프로그의 차이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프로그 토즈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 구분할 때요. 이 책에 보듯이 이 책은 리딩 주스라는 리딩 북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렇게 토드와 프로그를 비교할 때벤 다이어그램 어떤 거 차이 비교할 때는 이렇게 교집합까지 만들어서 차이점 공통점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여긴 그래픽 오르가나이저도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 정말 좋지요. 예,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배운 거 정리해보게 하는 습관도 기르면 좋겠네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 창고에 그냥 썩어두고 있더니 좋은 정보들, 자료들 함께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데요. 구독해 주시고 다음번에 더 스페셜한 스님으로 보겠습니다. 뵙겠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Bye.